쉬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고도 힘든 반찬. 반찬 잘 만들고 싶은 주부들을 위해 요리의 대가 이종임 선생님이 최고의 반찬을 만들어드립니다. 베스트 반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식탁에 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재료가 아마도 두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두부로 채소 조림과 양념장을 곁들인 두부구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재료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고소한 맛이 살아있는 두부를 활용한 두부 채소 조림. 오늘 이 재료들로 어떤 반찬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선 두부가 이제 생긴 모양에 따라서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먹기 좋은 크기로 반을 이렇게 자르셔서 1cm 정도 이렇게 두께로 이제 썰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부조림도 그냥 두부조림을 하면 두부가 이렇게 부셔지기도 하고 모양이도 좀 안 나고 그래서 너무 얇지 않게 한 1cm나 한 1.2cm 정도 그 정도 이제 두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접시에 두부 썰은 거를 이렇게 담고요. 여기 이제 소금을 약간 뿌릴 텐데. 아니 선생님, 두부에 소금은 왜 뿌리나요?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요, 이제 두부에 밑간도 되면서 또 소금을 뿌려주면은 두부 속에 있는 수분들이 더 잘 또 이렇게 그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약간 뿌려줍니다. 짜지 않게 약간만 이렇게 뿌려주면 좀 이제 한 10분 정도나 두시면 이제 물방울도 생기면서 이제 수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면보나 아니면 키친타올 같은 걸로 이제 물기를 닦으시면 되니까 잠깐 이렇게 이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림에 들어가는 채소를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이제 너무 길으면은 반을 이렇게 좀 잘라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두부가 이렇게 작은데 양파 길이가 너무 길면은 이제 두드러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양파를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양념장을, 조림장을 만들면 됩니다. 조림장은 좀 물이 좀 있어야지 졸여지기 때문에 그냥 물을 쓰시는 것보다는 다시마를 이렇게 담가 놓으면 다시마 맛이 우러나지요. 뭐 살짝 끓이셔도 되지만 그냥 담가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마 맛이 우러난 다시마 국물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간장 넣어주시고요. 간장 그리고 마늘 다진 거. 네,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여기에 고춧가루는 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서 이것도 이제 뭐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아까 두부에 소금을 뿌려서 잠시 두면 조금 절여지죠. 그러면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또는 면보로 이렇게 수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두부를 지질 텐데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 타지 않을 정도의 기름만 있으면 되고요. 기름이 만약에 너무 많으면 이 기름 때문에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잘 안 구워집니다. 기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두부가 잘 익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부를 이제 넣을 텐데요. 아까 두부 위에 물기는 닦았지만 밑부분에도 또 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밑부분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아래를 다 이렇게 물기를 닦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지요. 지금 요 정도 된 거는 지금은 좀 지져진 것 같아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부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부를 그냥 졸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졸이면 두부 자체가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셔지기도 하고 여기에 양념장을 넣어주면 이게 두부 자체가 양념장에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맛이 없게 졸여집니다. 그렇다면 두부조림을 할 때 두부를 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기름에 굽지 않은 생두부에 양념장을 넣어 졸여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몇 분 뒤. 아니 정말 두부가 퉁퉁 불고 쉽게 부서지는데요. 심지어 젓가락으로 들었더니 맥없이 끊어집니다. 반대로 기름에 구운 뒤 졸인 두부는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훨씬 먹음직스럽군요. 이렇게 지져주면 힘이 있고 또 조림할 때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림할 땐 꼭 두부를 구워주세요. 두부가 다 구워졌으면 여기에 채소는 뭐 예쁘게 안 뿌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은 아까 준비해 놓은 양념장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양념장 이렇게 해서 양념장에 끼얹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졸이시면 맛있는 밥반찬으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잠깐 익히기 위해서 뚜껑을 좀 덮어주시면 채소가 숨이 죽을 정도로만 그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두부와 채소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졸여지네요. 이렇게 해서 두부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올려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의 별미인 두부 채소 조림. 두부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있나요? 두부를 좀 구워놓은 게 좀 남아있다 그러면 또 양념장만 하나 만들면 또 다른 반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두부구이 양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부 채소 조림을 하고 남은 구운 두부도 이 재료들만 있으면 근사한 반찬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추예요. 또 이 부추가 들어가면 이 부추가 또 두부하고 약 이렇게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좀 송송 썰어서 곁들이겠습니다. 양념장은 이제 간장인데요. 양조 간장입니다. 혹시 양조 간장하고 직간장하고 반반씩 섞으면 깔끔한 맛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양념장은요, 간장으로만 하면 너무 짜잖아요. 한 스푼 정도의 생수가 들어가면 간장이 안 짜거든요. 그래서 좀 싱겁게 잡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한 스푼 정도의 지금 물이 들어갔습니다. 생수, 양파, 그 다음에 실부추, 그리고 또 홍, 파프리카, 그런 재료들을 넣어주면 두부에 부족한 여러 가지 또 영양소들이 이런 채소로 또 보완이 되기 때문에 또 궁합도 잘 맞습니다. 여기에 매실청과 참기름까지 넣어주면 두부구이 양념장이 됩니다. 구워놓은 거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끼얹어내주셔도 되고요. 두부를 구워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양념장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양념장은 저는 뭐 굴밥이라든지 또는 조개밥이라든지 콩나물밥 또는 영양밥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이 부추가 좀 듬뿍 들어간 이 양념장을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이 양념장도 굉장히 또 아주 특이한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반찬 두부 채소 조림과 두부구이의 한 줄 포인트. 두부는 반드시 구워서 졸여야 맛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다는 것. 오늘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